안녕하십니까, 이정입니다. 여기는 청평대교 끝라인에서 내려가는 길은 하늘이, 그 파란 하늘이 보이지를 않고 전부 다 하얗게 보입니다. 와, 파란 하늘에 우리 벚꽃 화이트로 전부 찍었네요. 와, 정말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. 이번 주까지는 아름답지 않을까? 하루하루가 바람이 불지 않으면 잎새가 떨어지지 않는데, 통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굉장히 여린 잎들이 이렇게 모여서 있어가지고 바람만 불면 다 떨어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찍고 저 우측에 그 꽃밭에 가서 내려서 한번 또 찍어보겠습니다. 우와, 정말 대단하다, 대단하다. 아, 너무 아름답다. 와, 여러분, 실제 모습은 이 하늘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. 와, 정말 대단합니다. 삼일이 그 축제하는 곳에는 정말 고목나무들이 되게 많은 것 같고, 여기는 한 수령이 우리 양수리 정도니까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. 그 메인 삼일이 거는 전체 다 고목나무거든요. 되게 아름답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꽃길을 조성을 한 것 같습니다. 꽃세상으로 여러분 초대합니다. 우리 아름다운 것도 이렇게 함께 모여있으면 더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정말 여기는 사람이 없는 관계로 복잡하지도 않고, 이 정도면 충분히 드라이브 코스로 최고입니다.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사람이 너무 멀리면 너무 힘들잖아요. 근데 이 정도 정말 과분한 행복이죠. 옛날에 금잔디 리버레인. 와, 아까 처음에는 올 때는 배가 고팠는데 꽃 구경하다가 배고픈 줄도 모르고. 진짜 이쪽에서 잠깐 여기를 좀 하고 와야 되겠습니다. 배가 고프지 않았는데 그래도 좀 여기 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좀 쉬고요. 감사합니다.